네, 반갑습니다.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2월 21일자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나 포털 사이트에서 이상로 또는 이상로의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저를 만나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유튜브에도 이상로, 네이버에 쳐도 뭐 예전에 제가 상당히 앳된 얼굴인데 지금 이 얼굴이 20대 때 얼굴인데요. 그만큼 제가 여기 유튜브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 TV도 따로 운영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아서 보실 수도 있고요. 또는 이상로의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더라도 이렇게 사이트를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영상들도 올라와 있는데, 많이 구독하기와 좋아요 해 주시고요. 저희가, 매일 영상을 업로드하면서 그 영상에는 시장에 대한 키워드와 그리고 내일장 관심주, 꼭 알아야 되는 시장의 시황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시면서 함께 시장을 헤쳐나가시길 바라겠고요. 뒤에 보이는 화면도 제가 강연회를 할때또 많은 분이 또 참여하셔서 또 진행을 했던 부분이었는데요. 앞으로도 좋은 정보, 그리고 정확한 정보 많이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시장을 선점하는 힘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제가 매번마다 좀더 빠르게, 좀더 시장을 선도하고 선점해야지만 큰 수익을 낼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만큼 좀더 선점을 할수 있는 그런 정확한 정보들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경제TV 와우넷 홈페이지에서 1599-0700번으로 저희가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또다시 연락이 오셔가지고 저희가 이미 이 메가트렌드 4기 교육은 마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또 추가적으로 홀로서기 3종 세트라든지 또는 종목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전화가 많이들 오셨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27일까지 추가 회원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아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대신 요 교육은 다시 보기 1개월, 그러니까 저희 6시간짜리 그 교육 영상을 보실 수 있는 특권을 드리는 거고, 대신 이분들도 그냥 또 다시 보기만 드리면 서운하시니까요. 제가 따로 특강도 1시간 30분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27일 저녁 7시에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7일 날 목요일 저녁 7시에 기법을 여기에 담아서 말씀드렸는데, 그에 따른 실전 매매, 좀더 심화된 편, 좀더 거기에 대한 심화편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별표 3개를 드렸던 주도주 종목군들에 대한 AS와 그리고 추천주에 대한 브리핑, 그리고 거기에 대한 AS를 좀더 해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Q&A 시간도 따로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강도 이번에는 또다시 한번더 준비를 했으니까요. 추가적으로 이 4기 교육을 듣고 싶은 분들은,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건의를 하셨던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더 만족시켜드리기 위해서 열어놨으니까요. 많이 신청하셔서 특강도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신청 페이지는 아직까지 한국경제TV에 나오진 않았는데요. 저희가 주말에 그 페이지를 만들고 난 다음에 그거 뜰 건데요. 여기에 가셔서 똑같이 4기를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게릴라 할인 이벤트가 끝났기 때문에 정상가로 돌아왔고, 요거는 요번 달에는 조금 힘들 것이다. 대신 다음에 또 다시 한번더 게릴라 할인 이벤트가 있을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에 대한 내용들 같이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일단은 중국 증시가 보시는 것처럼 0.3%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니케이가 0.39% 하락 마감을 했고, 환율이 1210원으로 다시 한번 더 올라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요 모습을 보면 어제 제가 왜 그렇게 아쉬워했는지 조금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지금 중국도 경기 부양책을 써서 증시를 돌려 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오늘 좀 특징적인 뉴스가 바로 시진핑이 정상적으로 우리나라를 방한하겠다는 뉴스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시진핑이 방한함으로 다시 한번더 빠져있던 화장품주라든지 중국 관련주들이 정상적인 궤도로 진입할 수 있었다는 거죠. 물론 그것은 확진자가 30명까지가 유지되었을 때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었는데, 확진자가 갑작스럽게 이제 늘어나면서 이제 그런 부분 자체가 경제적인 손실이 상당히 커지는 그런 부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중국 증시가 돌아서는 것을 보면 우리가 확진자 안 늘어났다면 증시는 엄청나게 또 다시 한번 더 대세적인 상승이 나타났을 확률이 높은데,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차버리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안의 내용들 뭐 차차 보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일단은 2월 금리를 적어놨는데, 어제 이제 한국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국도 마찬가지로 2월달 금리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도 잠깐 한번 같이 보면, 우리가 요건 이제 FOMC 회의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건데요. January 1월이죠. 1월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3월달에 3월 17일하고 18일날 이때 금리를 또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미국도 마찬가지로 1년에 매번마다 금리를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이에요. 총 여덟 번의 기회가 있는데요. 이때 금리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별표가 붙어 있는데, 이때는 또 뭐가 나오냐면 앞으로에 대한 경기 전망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장 자체가 들썩거린다는 표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금리를 정할 수 있는데, 자, 미국이 오늘 시장에서 조금 하락 마감했던 가장 큰 이유는 3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금리를 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실망감이 시장에 나타났다는 거죠. 코로나19에 대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금리를 한번더 인하하지 않을까? 시장은 그렇게 예상을 했지만 금리를 인하한다는 얘기를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3월 18일 날 있을 수 있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졌다. 그래서 그에 따른 차익 매물이 일부 나타났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가장 알맞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국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국이 3월 달에 인하하지 않고 그다음에 그 4월 28일, 29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같은 경우에는 자, 2월 달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월 달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요번에 하지 않음으로써 시간을 한번더벌수 있게 됐죠. 왜냐하면 3월 17일하고 18일 날, 요때 금리를 인하를 안할수 있기 때문에, 미국은 그러면 여기서 한번더 간을 볼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28일, 29일까지 분위기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더 높아졌고, 우리나라도 한숨 돌리면서, 자, 여기에서 안 하더라도 4월 9일까지 조금 더 골든타임이 넘어갈 수 있는데, 저의 판단으로는 2월 27일 날 하는 것이 미국을 제외하고 다른 나라와의 어느 정도 이해상충 관계를 맞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 경제에서 영향은 이때보다는 여기서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나라 경제에 미친 여파는 클 것이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증시를 보더라도 분위기가 쫙 가라앉아 버렸거든요. 이런 모습이 예상됐기 때문에 제가 그만큼 어제 아쉬워했던 거예요, 사실. 어제 정말 너무 아쉬웠습니다. 너무 아쉬울 정도로 그렇게 아쉬웠고, 오늘 이렇게 빠질 것이 보였기 때문에 너무 아쉬웠다는 거죠. 뭐 그거는 좀 이따 또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차익 매물이 현재 발생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조금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봐야 되고요. 다만 현재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경기 부양책, 인위적인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증시를 올리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 부분까지 함께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중국이라든지 미국 증시 이 두 가지가 올라가면 우리나라도 중간에서 항상 같이 올라갔었는데요. 지금은 미국 증시 올라가더라도 우리나라 증시가 신종 코로나 때문에 어제 빠져버렸죠. 그 오늘은 중국 증시 올라가더라도 또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 또 빠져버렸죠. 이런 것들이 너무 아쉽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수하고 같이 한번 보실 텐데요. 일단은 환율이, 이 환율이 지금 121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사실 1160원에서 1180원 밴드는 우리 이 수출주에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밴드 구간이라고 보면 돼요. 그 밴드 구간이 항상 1120원에 1180원 이 사이는 이상적인 구간이라고 흔히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이제 수출주 중심이기 때문이고 결국에는 여기서 더 넘어가 버리면 이제 환율에 대한 부담감을 조금 가질 수 있는 거고요. 오히려 또 더 낮아져 버리면 워낙 강세 기조를 나타내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제 물가에 대한 부담감을 좀 가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 정도가 가장 좋은 환율 밴드라고 흔히들 많이 하는데 지금은 또다시 1200원대까지 넘어가 버렸다는 것은 국내 뭔가에 대한 변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불안전한 시장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요동치는 거죠. 그러나 지금 현재 미국 증시가 불안하나요? 아니죠. 지금 달러는 꾸준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갑작스럽게 환율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바로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관련 추가 확진자가 급속하게 늘어났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영향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환율에도 그대로 드러난다. 또 하나는 2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또 지금 환율에 일정 부분 반영되고 있을 확률이 높다. 그 두 가지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이 이제 빠져버렸는데, 아우, 너무 아쉬워요. 너무 아쉽고. 자, 같이 한번 보면, 일단 오늘 시장에서 제가 그 오전에 저희 회원분들하고 같이 방송을 하면서 우리 가족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면서도 제가 엄청나게 정말 이 기간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오늘 시장에도 수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들은 매수를 해줬거든요. 그 전에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줬습니다. 근데 오히려 기관이 엄청나게 팔았어요. 엄청나게 팔았습니다. 이런 거는 사실 문제의 소지가 좀 있죠. 우리 개인 투자들 봤을 때. 왜냐하면 우리가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부동산보다 안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주식시장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면 그 이 주식시장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잡아줄 수 있는 역할을 누가 해줘야 되느냐 하면 결국에는 국가에서 일정 부분 해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맘 놓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저는 국가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국가의 공적 자금이라고 볼 수 있는 연기금이나 이런 밴드들에 대한 매수 유입 자체가 어느 정도는 규칙적인 부분에서, 시스템적인 부분에서 이루어져줘야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어차피 연금과 기금은 지금 당장에 대한 주가에 대한 가치를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에 대한 장래성과 실적에 대한 개선 추이를 보면서 장기 포트로 운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오늘 같은 시장에서 신종 코로나가 다시 한 번 더 급속하게 증가하는 시장에서 저렇게 매도를 기관에서 다 쳐버리면 시장은 오히려 더욱더 불안해해버린다는 거죠. 투자 심리가 무너진 상황에서 지수가 빠져보세요. 야, 이씨, 큰일 났다.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거기, 그 상황에서 지금 외국인들은 오히려 매수 포지션을 담아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수는 일정 부분 바닥권력은 맞다라는 얘기죠. 지금 외국인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근데 그 상황에서 책임감 없이 팔고 나가는 자들은 또 연금과 기금, 내가 부었던 연금과 기금이 팔고 나간다 생각하니까 열이 받잖아요. 예, 물론 뭐 저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100% 이렇게 되기는 어렵죠. 사실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근데 이렇게 100% 되기는 어렵더라도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주식시장에 대한 브레이크를 국가에서는 일정 부분 잡아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주식시장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금리나와 경기 부양책을 쓰면서 주식시장을 잡아주면서 올려주고 있는 상황이고, 일본은 대출금을 찍어가지고 주식시장을 올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정도까지를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도 경제부양책을 써가면서 인민은행에 대한 얘기를 계속적으로 인민은행이 경기부양책을 쓰면서 다시 한번더 지수 자체를 신종 코로나가 이루어졌던 그 전자리까지 올렸습니다. 그 전자리까지 올려냈단 말이에요. 여기서 크게 빠졌던 그 자리까지 올려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걸 바라는 거거든요. 주식 시장이 일정 부분, 안정된 부분은 보여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100% 그렇게 안 할지라도 일정 부분에서는 보여줄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그런 브레이크를 잡아줄 수 있는 안전장치라고 볼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이번 사태로도 다시 한번 드러나게 되는 거죠. 결국 지금 주식시장에서의 경제적인 손실 자체가 개인들의 피해로만 오는 그런 상황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오늘 시장을 보면서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도가 나타났는데 거기서 유일하게 샀던 것이 또 개인 투자자의 매수가 급격하게 들어왔다. 뭐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런 지수를 봤을 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200포인트는 이미 이제 전일 무너졌는 상황이었고, 우리가 여기서부터 밝고 올라왔었거든요. 여기가 이제 신종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반등 나왔고요. 그죠? 그럼 지금 제가 판단했을 때 요런 자리 자체가 2150포인트, 요런 자리 밑으로는 저는 한번 정도는 여기 밑으로는 적극적으로 조금 임해야 되는 자리라고 판단합니다. 크게 놓고 봤을 때 하방에 대한 경직성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확진자 수가 원래는 하루에도 3,000명, 4,000명, 3,000명, 2,000명씩 늘었죠. 근데 지금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으로 500명 이하로 지금 내려왔습니다. 크게 많이 늘지 않는다는 말이죠. 왜 이런 부분이 생길까? 결국에는 날씨라는 변수가 붙었기 때문에. 물론 지금 쟤네들도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중국이 날씨라는 변수가 붙어버렸기 때문에. 제가 뭐라 했어요? 날씨가 따뜻해지면 그에 따라 가지고 영향을 적게 받고 이것이 자연적으로 치유가 될수 있다라고 했죠. 지금 우한이라는 곳, 그런 쪽은 결국 우리나라보다도 경도상 밑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보다 좀더 따뜻하다는 거죠.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항상 여닷 되면 10도 위로 올라갈 때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날씨가 지금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지금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응? 그러면 지금 하방에 대한 경직성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2150포인트에서 공방을 벌릴 수 있는데, 대신, 다음 주까지는 이런 확진자 수가 제가 판단할 때는 상당히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세 자리 이상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지금 이 정도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이게 종교 쪽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이게 상당히, 조금은, 빠르게 또 진행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자리가 안 지켜주더라도, 그때는 우리가 저렴한 가격대다라고 저는 좀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같이 보시겠는데요. 코스닥이 지금 현재 여기가 단기적으로 이제 지지를 밟고 올라왔죠. 이 자리도 제가 맞췄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우리가 앞에서 들어올렸던 665포인트입니다. 자, 665포인트까지 조금 여력이 남았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요 밑으로 내려온다, 내려와더라도 저는 요 밑으로는 긍정적으로 좀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때 1월 말에 2월 초에 한번 크게 코로나로 빠졌고 난 다음에 지금 반등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또 다시 한번 더요 밑으로 내려간다. 저는 그건 어렵다고 봅니다.
그건 어렵다고 봐. 지금 일정 부분에 대한 반등에 대한 하방 경기성이 지금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여건이라고 보고, 좀더 밑으로 간다면 강하게 좀더 드라이브를 한번 걸어보자 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단은 지수까지 한번 같이 보셨고요. 정말 경제적인 손실이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시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 빠져도 될 곳을 지금은 빠지는 거죠. 사실 지금 이거를 처음에 발병을 했던 곳도 이제는 잠잠해지고 있는 시점인데, 우리가 참 뒷북을 지금 쳐도 상당히 강하게 치고 있는 거죠, 사실. 자, 그래서 지금 지수에 대한 하락폭은 제한적일 수 있다. 그리고 날씨에 대한 변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조금 하시겠고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이제 오늘 시장에서 좀 특징적으로 볼수 있는 것이, 이제 교육주, 바로 메가MD를 비롯한 교육주, 아이스크림, 에듀 같은 종목군들이 비상 교육도 크게 급등을 하는 양상이었는데, 결국 코로나발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다들 급등 양상이 좀 나타났고,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학교가 지금 좀더 뭐랄까 이제 휴교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계약이 연기되는 부분, 대구 경북 쪽에 상당히 발생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지금 크게 들썩거렸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런 기업들 보면 또 마찬가지로 제가 조금 아쉬웠던 것이, 앞서서 우리가 이 메가MD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께 제가 우리 가족분들께도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차 목표가만 달성을 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빠져버렸었는데요. 그래서 이것도 그 이후에 지금 다시 한번 더 올라오면서 오늘 이제 상한가까지 만드는 모습이었고, 그러면서 여기도 이제 고가 권역 시그널이 떴지만 지금 시장에 대한 분위기상 이렇게 쉽게 꺼지진 않겠죠. 같은 테마를 이루면서 지금 올라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가 마스크 세정제 이런 테마와도 또 별개로 지금 여기 안에서도 순환매가 돌고 있다고 판단하셔야 되거든요. 그냥 지금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적어놨지만, 지금 여기에 우리가 요 공개 방송 때 했던 그날입니다. 그래서 공개 방송 때도 요 종목을 말씀을 드렸었고요. 여기 이제 휴원이 여기서 한번 생겼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주로 하는 것이 의학 관련 온라인 강의나 치의학 또는 변호사 관련 온라인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이제는 온라인 강의로 대체가 된다고 좀 봐야 되겠죠. 그죠? 지금 왜냐하면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야외 활동이나 두려움이 지금 상당히 커졌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도 지금 여기에서 오늘 가격대로 따진다면, 자, 보십시오. 여기서 2차가 4,420원이고 3차가 4,800원입니다. 그러면 3차 목표가와 2차 목표가를 한 번만에 돌파를 하면 항상 쉬거든요. 보면 이게 4,800원이고 그 밑에 자리가 얼마나 했어요? 그 밑에 자리가 지금 보면 4,420원이잖아요. 자, 그럼 오늘은 요두 가지 가격대를 한 번만에 돌파했기 때문에 장중에 올랐다가 빠진다 했죠. 4,800 요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밟고 다시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시세가 조금 강하게 지금 붙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항상 보면 이 목표가를 두 번을 돌파를 하고 나면 반드시 쉽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이제 가족분들한테 오늘 방송할 때그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마지막에 이제 상한가로 마감이 됐는데, 마찬가지로 뭐 아이스크림 에듀 요런 기업들도 지금 요런 것들은 기업이 상당히 작아요, 지금. 작기 때문에 지금 오늘 상한가를 만들 수 있었던 거지, 실질적으로 이것이 뭐 영향을 많이 줬다 그렇게 보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비상교육, 그죠? 비상교육도 지금 오늘 상한가로 말 올리는 그런 모습이었고, 옛날 이제 디지털 대성 뭐 이런 기업들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온라인 관련해서 가장 크게, 가장 강하게 조금 형성될 수 있는 것이 일단 메가MD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앞에서 매집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한번더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좀더 높게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한 7,000원 권역까지도 한번더 반등을 좀 붙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될 것이다.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요.
그리고 또 오늘 한쪽에서 또 강세를 보였던 것이 한국 알콜 같은 우리가 이제 손소독제나 또는 세정제 관련한 원자재, 원재료 업종들이 오늘 또 강한 상승세를 좀 붙였었는데, 한국 알콜이나 또는 MH 에탄올, 뭐 이런 기업들이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보면 한국 알콜 같은 경우에는 참고적으로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ENF 테크놀로지 아시죠? ENF 테크놀로지에 대한 이 회사의 그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바로 한국 알콜입니다. 그만큼 뭔가 조금 기업이 탄탄하고 조금은 소외되어 있던 기업인데,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지금 다시 한번더 재평가를 받으면서 올라왔다라고 봐야 되죠. 근데 현재 권역 자체가 이제 PR 밴드로서는 조금 부담될 수 있는 권역까지 좀 올라왔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우리가 함께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한국 알코올하고 MH 에탄올하고 잠깐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MH 에탄올도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적으로 이제 MH 에탄올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이제 다시 한번 더 흑자전환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고, 사무가 그렇게 좋은 실적을 거뒀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사실 이런 것들이 대장주로서에 대한 역할이 조금 떨어진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자, 다만 이제 한국 알콜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상당히 조금 저평가를 좀 받고 있던 기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저평가를 받고 있던 기업이었고, 여기 보시면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연급이익이 254억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매출액이 2,140억입니다. 그 말은 지금 현재 10% 이상이라는 거죠. 연급이익률이. 연급이익률이 높은 회사들이 주가가 움직임이 상당히 좋습니다. 항상. 그거 기억을 하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우리가 실적을 한번 구해 본다면, 자, 지금 254억이었죠. 4466632185. 자, 그리고 거기에 지금 현재 주식 수가 얼마입니까? 21606이죠. 이걸 적으시면 돼요. 14,450원. 자, 그럼 오늘까지 했던 거 이제 3분기에 대한 부분 봐야 되니까, 그죠? 3분기까지 실적이니까 9.2배입니다. 아직까지도 9.2배면 우리나라 평균이 10배거든요. 그럼 아직 우리나라 평균보다도 조금 저렴한 단계다. 보수적으로 8배를 볼수 있지만, 8배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1570이죠. 8배를 보더라도 12,500원이잖아요. 그럼 이 12,500원 자리 자체에서 오늘 장중에 이 12,500원 자리를 돌파를 해서 이 자리가 오히려 이렇게 이제 지지 권역으로 해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3분기까지 실적이고 4분기는 실적이 안 나왔기 때문에 4분기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시점이다. 그럼 여기서 끝날 건 아니고 추가적인 상승 자체가 한번더 이루어질 수 있다. 한번 이상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이거는 이제 지금 현재부터 이제 보유자군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항상 이제 급등하는 종목군 안에서도 대장주라는 게 존재를 하거든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교육주는 메가MD고, 그리고 이런 원자재 관련해서 세정제 그리고 소독제 관련 원자재 관련해서는 이런 한국알콜이 주가에 대한 움직임을 가장 좋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코로나 관련해서 그에 따른 종목군들이 좀더 순환매를 돌면서 신규적인 테마가 나타나고 있는 시점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시장을 이끌어왔던 반디국시라든지 또 2차전지 관련주, 이런 경기 민감주들은 한 번씩 다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만큼 추가적인 확진자에 대해서 투자 심리가 상당히 얼어붙어 버렸고, 그로 인해서 경제적인 손실은 어마어마해졌습니다. 지금일수록 뭔가에 대한 변화가 조금 더 필요하고 활기를 넣을 수 있는 그런 정부에서 좀더 공격적인 금융정책이 필요한 시기가 지금 다가왔다. 뭐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장 관심주까지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자, 일단은 오늘도 네 가지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 일단 인피니트 헬스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코로나 관련 신규적인 테마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늘도 이슈가 조금 됐던 것이 바로
우리가 원격 진료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가벼운 감기 같은 증상 자체는 전화로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정부에서 얘기를 했을 정도로 지금 보면 뭐 계속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상당히 각별히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시기까지 왔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이런 데이터 3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인피니트 헬스케어라든지 또는 비트컴퓨터 같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좀더 이런 원격 진료 관련한 이슈가 좀더 진행이 될수 있고, 가격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인피니트 헬스케어도 상당히 지금 저렴한 가격 권역에 여전히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를 좀더 기대해 보자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면, 자, 모다이노 칩도 보겠습니다. 모다이노 칩은 요건 이제 체온계를 만드는 회사죠. 사실 체온계가 위주는 아니고요. 여러 가지 이제 IT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체온계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신종 플루 때 이슈가 됐던 기업이거든요. 요 기업도 마찬가지로 지금 바닥권역에서 지금 주가가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좀더 이런 체온계 관련한 이슈가 붙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메가MD는 아까 전에 상한가 갔던 그 메가MD죠. 메가MD 기업도 좀더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4기 교육 때 말씀드렸던 내용도 차트에 있으니까요. 그 내용을 차트로 한번 보시면서 연습을 좀 한번 해보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지금 여기 이제 대정화금인데요. 대정화금은 진단시약 관련된 원재료를 납품을 하는 업체입니다. 최근에 이런 코로나 관련해서 원재료 약품에 대한 공급 자체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이 대정화금이 주가에 대한 변화가 좀더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다시 한번 더 메가트렌드 4기 교육 추가적인 모집을 진행을 다음 주부터 합니다. 그래서 모집 기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화를 주셨던 분들만 또는 전화를 주시지 않으셨더라도 아쉬웠던 분들은 다음 주에 꼭 다시 한번 더 진행을 하셔가지고 교육을 꼭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시장 자체에 대한 분위기가 조금은 한번 쉬었다 가는 그런 양상인데요. 전염병 때문에 시장이 죽는 시장은 없거든요. 그만큼 이것도 날씨가 조금씩 풀리면서 돌아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부분까지 기억을 하시면서 꼭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지지선 밑으로 내려간다면 좀더 강하게 시장에서 드라이브를 한번 걸어보자는 말씀까지 다시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주도 꼭 기억을 하시고요. 월요일 시장도 웃으면서 즐겁게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